이 자리에 제 옆에 서 계신다면 이렇게 인사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사말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식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무대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히든싱어 진행 방식은 다들 아시죠? 오늘도 그 룰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조 가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김현식 씨의 목소리로만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고인이 되신 김광석 씨와 신해철 씨의 히든싱어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두 분은 이제 김현식 씨보다도 활동 시기가 더 최근이었기 때문에 반주 음악과 목소리가 분리되어 있는 멀티파일을 찾아서 라운드 곡을 선별하기가 좀 용이했어요. 근데 이제 김현식 씨가 활동했던 80년대에는 아예 멀티파일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해서 매 시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프로세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원 분리 기술을 제휴받아서 김현식 씨의 음원에서 악기와 목소리를 분리해서 목소리만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잊을 수가 없죠. 무대 위에 올라가면 아직도 현식이 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녹음한 장본인으로서 저는 제 귀를 믿습니다. 와, 뭐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불러? 정말 기가 막힌 보컬리스트시네요.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망의 제 1라운드 미션곡 추억 만들기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거 뭐야? 진짜 어려워, 진짜 개 어려워, 그냥 개 어려워. 충격, 충격.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맞죠? 개 어려워, 못 맞죠 이거. 자, 1번부터 6번 중에 가장 김현식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1번의 방에 계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만약에 김현식 씨면 빈방입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탈락자 100표 중에 45표를 받아 탈락한 1번 분을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누군가가 나오셔야 돼요. 누구든 아무도 안 나오면 안 탈락이에요.
먼저 가서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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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떨려. 자 1번 커튼을 제치고 나왔어요. 과연 아 비어있으면 안 돼. 큰일 나. 비어있나? 아니야 나와야 돼. 왜 안 나오죠? 아 나올 거야 나올 거예요. 가수 탈락은 면했습니다. 히든싱어 김현식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김현식 씨를 포함한 히든싱어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5명 중에 가장 김현식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처럼 음악처럼 음악 주세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자,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김현식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모르겠다. 아, 한 번도 어떻게 있었어? 아, 진짜 한 번만 더. 야, 찬스 한 번 줘요. 한 번 더 듣기는 방송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빛처럼 음악처럼 후반부 음악 주세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내가 너무 도전하신다 미쳤어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그렇게